사귀지 말고 사람이야. 누구예요? 아, 너무 이름 누구세요? 본인 소개. 네, 저는 김경애라고 합니다. 정말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네요. 네,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기 3.10 항쟁 정말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, 오늘은 여러 가지 연설 해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외쳐왔던 진실들이 거의 이제 다 수면에 올라와서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집회에서 주요 정말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이제는 우리의 진실, 우리 민초들만이 여태까지 정말 변함없이 외쳐왔던 이 진실을 이제는 국회 그리고 법조인들, 언론인들이 나서서 이제는 이 진실을 모두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. 우리 태극기를 들고 투쟁해온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실이었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그리고 그냥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 이 국민들은 좀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그 말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한당에서 그 당대표 선거시 5.18 문제와 그리고 태블릿 PC,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나왔을 때 그것이 헌정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거짓 사실이라고 이미 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국민들에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법조인들 그리고 국회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.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신문 찌라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 이제 나서서 양심 고백으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지난 2년 동안 이 집단 국민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이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과 그리고 언론인들 모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 선포에 나서줘야 할 것입니다. 그 법조인들, 언론인들,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랍니다. 그 정미영 네. 전 그 대표님에 대한 회상도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오늘 3.10 그날 그때 그 회상하는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거기 그곳 영상에서 바로 우리의 정미용 애국 열사님 우리 선배 우리 동지 그 정미용 열사님이 그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질서 있게 우리가 대처하자고 그리고 묵묵히 진실을 위해서 침묵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외친 모습을 아마 다시 한번 보셨을 겁니다. 우리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병 중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선포해주고 온갖 좌파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모든 음해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불사하고 그렇게 투쟁했습니다. 우리가 오늘 바로 우리 고 정미용 우리 열사님 선배님 동지님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투쟁으로 담대한 용기로 투쟁해 나가는 날로 오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목침을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또 리마인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나 지금은 정작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집회가 여러 군데 갈라져 있었는데 네. 오늘 이렇게 좀 다수나마 네. 연합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어떤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. 지금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 지난 2년 전 오늘 3월 10일 우리는 정말 모두 하나였습니다. 우리가 하나로 오늘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. 바로 이 투쟁의 이 국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기 탄핵
그 사기탄에게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모일 수 있었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은 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남기고 가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훈,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태극기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바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살려낼 가장 근본적인 그 정신,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 거짓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우리는 뭉쳤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참사, 비극을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최후의 전선입니다. 그야말로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같이 이 진실투쟁을 위해서 뭉쳐 싸워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어, 말씀 잘 하시네요. 아까 하지 않았어? 회장님. 말씀 잘 하시네요. 아, 이게 참 배터리가 또 나가버렸네. 아, 사람이 있어요. 누구예요? 아이고, 우리 등장 못 가는데. 빨리 일어나세요.